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사심리를 할 때마다 심리상담소에서 왜 시사심리를 다루냐? 근데 사실은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심리적인 분석을 하는 것과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심리적인 분석을 하는 게 사실은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개인은 개인에게, 사회는 사회에게. 그래서 개인 문제는 심리학자가 다룰 수 있지만 사회적인 이슈는 사회학자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할 때마다 아닌데, 다 인간이 하는 일인데 거기에는 인간 심리가 작동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네. 동의하시나요? 네, 뭐 초등학생은 산수를 배우고 중고등학생은 수학을 배워야 된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 우와, 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말이죠? 시사심리를 담당하시는 우리 이웃집 변호사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 이런 역시 제가 훌륭한 분을 모시고 지금 시사심리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근데 누구신데요?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아, 이웃집 아저씨. 아, 이런 훌륭한 분하고 우리 같이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네. 네, 별로 그렇게. 무슨 소리냐고 하죠? 네, 그렇군요. 네, 그건 그렇고. 오늘 무슨 일로 나오셨어요? 네, 오늘도 시사 뉴스가 참 많은데요. 저희는 네. 시사 이슈와 그 문재인 정부가 7월 19일 발표한 국정과제를 꼭 잘 지켜지도록 저희가 또 와치덕의 역할을 아, 네. 이 문재인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왕왕! 이야, 우리 세 사람이 모였으니까 이거는 개떼가 지금 모여가지고 아, 그렇죠. 네. 우리는 와치도그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목표와 관련된 국정과제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네,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네. 약간의 이 사기성이 느껴지긴 하지만 왜 우리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합시다. 이거 주로 어디에서 많이 노는지 아세요? 다단계 사업하시는 분들이 항상 많이 쓰는 용어인데 어쩌다가 이 우리 지금 정부의 국정과제를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들어갔는지 조금 걱정되네요. 네, 어쨌든 간에 네. 24번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이슈입니다. 아, 재벌 총수? 네. 롯데지주가 성공적으로 상장한 지난달 30일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오너 일가가 모두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왕자의 난, 중국에서의 고전, 신격호 회장의 병세 악화 등 고전을 거듭하던 롯데는 이달 12일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공식 출범하며 재기를 꿈꿨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중형을 구형받아서 곤란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지금 문정부의 재벌 적폐 청산의 가도인지 궁금해서 들고 왔는데요. 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이게 문재인 정부의 재벌 뭐 철폐요? 재벌 적폐 청산. 재벌 적폐 청산하고 관련이 있느냐? 네. 문재인 정부가 만일 이거를 재벌 적폐 청산하고 관련 있고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런데 오비이락이라고 하고 또 타이밍이 절묘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네. 겉으로는 재벌 적폐 청산의 하나의 사례로 롯데를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건수가 생겼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검찰 신났어요. 그 다음에 네. 사법부 진짜 와 배들어왔어요. 왜냐? 여기에 관련된 변호사 법률시장이 지금 팽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건수가 생겼으니까 뭐 관련된 많은 분들이 좋아할 일이다 이렇게 분석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재벌을 혼을 내준다 재벌 적폐를 청산한다 라고 하지만은 그거를 하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왜? 뭐 재벌에 감시하는 사람을 공정거래 뭐 감시라기보다는 재벌을 주로 공격했던 사람을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이 임명도 하고 네. 뭔가 재벌을 적폐할 것 같은 쇼를 부리긴 하지만은 결국에 지금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으로 돼 있는 이 상황에서 말로만 재벌 적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진짜 재벌의 적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재벌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찍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벌 적폐 이야기하면 그거는 말로만 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 뭐 그런데 지금 삼성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삼성 만일 재판을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재용 씨를 감옥에 뭐 1년을 둔다 2년을 둔다 하면 재벌 적폐가 청산이 되나요?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본보기요? 재벌이 권력에 돈을 바치더라도 재수가 없으면 걸려든다. 삼성이 열심히 안 걸려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거기서 안타깝게도 나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걸려들었네요. 네. 왜 걸려들었을까요, 삼성이? 삼성은 자기 거래선이 그렇게 들키지 않을 그런 비밀스러운 거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 이대 사건부터 쫙 이렇게 그 나비 효과로 얼어터져서 공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게. 그거는 전혀. 불규칙 바운드였으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보통 그렇잖아요. 지금 이대 정유라 입학한 거하고 거기에서 다 뭐 이대 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걔를 이 불법 입학을 시키고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을 부당하게 줬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요? 아니면 우리는 안 했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성은 왜 걸려들었죠? 삼성은 이 돈 준 것도 그건 정유라를 위해 쓴 게 아니라 이 성마의 발전을 위해서 산업을 위해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승마 선수는 정유라밖에 없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사실은 정유라가 그 돈을 받고 승마 선수로 열심히 활동을 했으면 그게 어느 정도 명분이 되지. 명분이 되고 문제가 안 돼요. 네. 활동을 안 했다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 그거는 삼성이 지원해 줄 때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그 와중에 하필이면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거래를 했다라는 거죠. 거래라고 하면 그분들이 상당히 기분 나쁘잖아요. 아, 거래가 왜 기분 나쁘냐? 본인들은 거래를 안 했다고 주장을 하죠.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잘못된 정보를 지금 유출이라고 그러나요? 그렇다라고 또 그 돈 많은 삼성이 교수님 성균관 대학 생각하고 계세요? 아, 그래서 저는 못 가겠군요. 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만일 그때 국민연금이 그렇게 무리해가지고 이 삼성을 도와준, 누구나 봐도 삼성을 도와준다는 그런 액션을 안 취했으면, 그리고 사실은 아이 그 국민연금이 도와줄 텐데 어떻게 하시더라 할 때, 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합병 안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렸다면 뭐 돈을 주고도 아마 덜 그거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브레이크가 하나도 없었네. 욕심, 그렇죠. 욕심이 네. 과했네. 욕심이 과한 게 아니라 뭐 약속한 거들 한 거. 그렇죠. 그걸 기대하고 당연히 했는데 그 삼성 내부에 있는 사람들 누구라도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돼서 다 될 건. 그렇죠. 그리고 이재용 스스로도 아 정치권에서 도와줘가지고 이게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아가 이 합병을 하고 지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는 결코 정권이 도와줬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아예 사단을 만들지 말자. 삼성이 뭐 돈 100억, 200억 준 게 그게 아깝겠어요? 근데 그런 판단은 내부에서 할 수 없었다는 거. 근데 그 곁으로 보면은 국민연금에 그런 의사결정도 투자운용위원회가 열려서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삼성이 보기로는 곁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이 보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게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게 문제가 없는데 속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짓을 했다. 근데 사실은 국민연금이죠. 심지어는 거기 관여된 사람들도 다 자기들은 삼성을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니었고 정상적인 의사결정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뻔뻔하게 하거든요. 그 말은 뭘 뜻하는 거예요? 재벌이 권력에 돈을 주면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두가 믿고 있다라는. 그리고 그거는 재벌 자체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권력의 하수 인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너무나 열심히 잘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역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적폐 청산을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권력을 잡은 그 순간부터 과거에 자기들이 열심히 했던 그분들은 아직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적폐 청산을 하는 거는 사실 이 삼성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삼성에 뭐 이재용 부회장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적폐 청산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적폐청산과 관련된 업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주요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진짜 잡아놓고, 그걸 통해가지고, 정부에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재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의사결정을 하면, 본인이 다음 정권에 언젠가 죽는다라는 아주 뚜렷한 사례만 남기면, 그 공무원들 보고 적폐 청산하지 마라 그래도 적폐는 재벌과 관련된 적폐는 스스로 없어지게 돼. 지금 정부에서 과장으로 국장으로 있는 사람들이 하겠어요? 권력을 누가 잡더라도 죽인다고 그래도 이거는 뭐 합법적으로는 할수 있지만은 국민들이 재벌에 대한 이 비호라고 생각하는 이런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왜? 아니, 당신들은 권력을 잡아서 5년 동안 권력에 있지만 나는 적어도 이 일을 10년, 20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재벌, 이 적폐 청산한다고 재벌을 건수를 잡아가지고 집어넣으면 실제로 그 적폐 청산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더 신나죠. 매번마다 바뀔 때마다 우리는 신용을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재벌 적폐 청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는 대상이 촛불을 했던 그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모습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모습은. 촛불을 했던 대중들 중에 일부 멍청한 사람들한테만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롯데 뭐 처벌을 하는 거는 첫 번째 더또 놀라운 건 구형이라는 거죠. 예. 또 재벌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또 우리의 사법부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큰 일이라고 하지만 구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봐도 좀 터무니없거나 뜬금없는 구형이라고 느끼는 내용이지 않나요? 그러면 구형을 지금 뭐 배임, 횡령, 조세 포탈 이런 걸로 한 것은 한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 뇌물 공여 이런 거는 다루지 않고. 이제 아시겠어요? 네. 네. 저 구형한 내용을 보면서, 야, 이 검사들이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기업에서 구형을 할 때, 배임 혐의로 구형을 하면, 약해요. 아무리 형량과 아무리 벌금이 많이 때려도, 그거는 사법부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러면 가장 신나는 사람은 이 사건을 맡는 법무법인이죠.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김앤장부터 시작해가 광장, 태평양, 신났어요, 지금. 화우. 어느 쪽에서 이걸 맞는지. 김앤장입니다. 김앤장, 김앤장. 혁신. 김앤장은 벌써, 야, 이 올드 판사와 뉴 판사들의 아주 커넥션에서. 근데 지금 김앤장이 지금 주장하는 논리는요, 그 신동빈 씨그 부분에 대해서 신격호 회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럼요. 대부분의 범행은 신총괄 회장이 지시한 것이라는 논리로 지금 반박하고 있다고 그럼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당연히 참 그래야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네. 죄를 받는 거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네. 얄짤이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 아니죠. 그거는 신격호 회장이 지금 거의 검치산자에 해당하는 아, 상황에 있잖아요. 어차피 네, 어차피 치매 걸리신 분인데, 이분한테 죄를 다 덮어씌워야지, 나중에 판결을 내는 분도 부담 없잖아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추징을 해야 마땅하나. 그러나 그러나, 아 지금 고령이에 고령의 제정신이 아닌 고로,
이것은 기록상으로 이런 처벌을 받은 걸로 남겨두는 걸로 하고, 실제로는 다 문제가 해결된 걸로 봅시다. 그러면 때마침 지금 롯데가 뉴 롯데로서 다시 거듭나려고 하던 것도 같이 다한 통속이라고 볼 수도 뭐, 그, 뉴 있을까요? 롯데가 됐든, 올드 롯데가 됐든, 껌은 껌이지. 씹던 껌을 다시 포장을 바꿔가지고, 이게 새 껌입니다 하면, 사겠어요? 롯데에서는 지금 순환 출자고리 해소, 경영 투명성 확보 등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사건으로 차질이 생길 것 같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해야죠. 우리는 뭐, 우려해야 뭐 항상 하죠, 그럼 뭐. 롯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롯데는 알아서 잘하고 잘하겠죠, 뭐. 있는데. 지금 내한테 롯데 미래를 물으면 어떡해요? 차라리 이 나라 재벌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재벌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열심히 잘하겠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재벌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라고 들었어요. 일본도 사실, 자이바치라고 하죠, 재벌을. 네. 예. 재벌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밖에 안 써요. 왜? 재벌 한국말이니까. 한국말이니까요. 네, 근데 뭐 미국이나 그런 유럽이나 이런 데를 비교하면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그 회사를 이어받고 그런 문화가 잘 없다고 하는데. 아니면 있어요. 그걸 있는데 네. 있을 때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기업을 더 발전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그 기업을 준다. 그 유명한 스웨덴의 무슨 가문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그 유명한 금융 재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무슨 가문 있잖아요. 영국의 로스차일드 다 집안으로 물려받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조건은 내부 형제들 또는 친척들 안에서 치열하게 네 능력을 보여라.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능력을 보이는 애가 경영을 한다. 이게 암묵적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이건희 회장이 그런 경우 아닌가요? 뭐 그렇다라고 삼성은 이야기를 열심히 하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신화를 만들어서 하죠. 근데 그거는 뭐꼭 그렇게 돼서 그런지 아니면 가장 장자상속의 원칙을 따르려고 했으나 장자가 장자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 거기에 걸맞는 신화를 만들어서 이 대중들을 우롱한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교수님께서 성균관 대학을 안 가실 것 이제 아주 제가 영민을 건드렸다는 건 아시겠죠? 벌써. 네. 네, 저또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그 왕좌의 난이 부각이 되면서 그 서미경 씨라는 분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혼 관계, 이번에도 사실혼 관계이신 서미경 씨가 구형 받으셨다고 그렇죠.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럴 때 사실혼 관계인 사람을 보고 구형을 하는 것도 참 웃기죠, 그죠? 근데 제명이 네. 뭐예요? 서미경 씨는요, 배임이에요? 이 롯데 시네마 정년세포탈이네. 정년세포, 예, 그럴 거예요. 그게 다 정려받은 걸로 간주를 해가지고. 정려에서 저 네네. 정려죠. 네. 롯데 시네마 매점을 이제 서미경 씨 가족들한테 몰아주는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가 거의 20년, 3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가 그거를 문제로 만들어 이 놀라운 이 검찰의 능력. 이거가 진짜 검찰이 이거를 이슈화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면 걸면 걸린다라고 해가지고 권력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지? 라는 엄포라는 거는 바로 이 일인 거예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20년 넘게 일었던 거를 가지고 정려 뭐새 포탈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거 정려된 거 증거 내놔봐. 이런 상황이 될때 이제 변호사들 얼마나 신났겠어요. 김앤장 진짜 아마 축하 파티 했을 거예요. 수주 뭐 아파트 건설 수주 축하 파티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검찰이 만들어줬으니 얼마나 신나요. 아마 계약 금액이 5배 내지 10배로 올랐을 거예요. 이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검찰이 얼마나 노력하는가 알겠죠? 그러네요. 네. 네. 아무튼 당분간 이제 재벌 총수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이 잘 이행이 되는지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지켜볼 필요가 없어요. 그 재벌 총수 일가 및 전횡 방지는
김앤장과 같은 법률 회사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확장시켜주는 문재인 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이다 라고 정리를 일단 하면 되죠. 아, 저는 계속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기대하세요. 네. 아, 김앤장에 또 가시려네. 아이 참. 지금 네. 문정부를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네. 나도 문정부 지지해요. 이분이 지금 네, 저만 살아보려고 했는데 박사님. 같이 저 좀 끌고 가주세요. 예, 그러면은 기업 얘기 하나 더 해볼게요. 네. 그 한샘 관련된 뉴스인데요. 한샘? 네. 왜요? 뭐 부엌 고치려고요? 아니요. 그런 부엌 고쳐주고 네. 예쁜 가구 파는 가게인 줄 알았는데 네. 성폭행 한 신입 사원이 성폭행 관련된 사건을 3건이나 경험하게 한 그런 기업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업종을 바꾸셨나?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입 사원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요. 네.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사 네. 직원으로부터 잇따라 성폭행, 성추행 당했다는 글을 지난달 29일 인터넷에 올렸고요. 지난달 29일에 올렸어요? 네. 예. 그러면 여성이, 10월달에 올렸어요. 네.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 한샘이라는 사실이 곧 알려졌고 네. 여성이 성폭행을 했다고 지목한 남성은 지난 4일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두 사람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가 진실 공방이 벌어지자 지금은 삭제한 상태입니다. 네. 네. 결국 파문이 커지자 이제 그 한샘의 회장님이 네. 사과문을 발표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남성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뭐? 이 여성이 이제 그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입사 동기의 몰래카메라 사건이 일단 있었어요. 아, 입사 동기가 몰래카메라로 어떻게 했는데? 2016년 12월 23일이었는데요. 네. 동기들과 교육이 끝난 후에 저녁을 먹고 그러니까, 저녁이 네. 그 이 여성이 화장실에 갔는데 그 화장실이 회사 화장실이에요? 아니면 바깥 화장실이에요? 바깥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저녁 식사가 식사 끝나고 네. 네. 근데 남성 손이 화장실 칸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본 거예요. 네. 보니까 쫓아 나가봤더니 그 남자 동기가 있었고 네. 갑자기 손을 들면서 본인이 네. 했다고 장난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동기 중 남자가 들어간 줄 알고 장난을 쳤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데 여자 화장실이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는 네. 회사 밖에서 일어나는 회사 직원들 사이에 일종의 성추행이거나 이 뭐 장난이든 아니든 뭐 이거는 장난이라도 그 장난은 그쪽 주장이고 네. 그렇죠. 네.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 남성은 해고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부분은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의 교육 담당자가 이제 도움을 줬다고 해요. 지금 이 교육 담당자가 이 지금 카카오톡 그 공개를 한 그 남성이고요. 네. 네. 그 남성과 이제 같이 이제 술을 마시다가 이제 모텔을 가게 되고 여기서 잠깐만. 네. 그러면 그 몰래 카메라로 찍으려고 했던 그 회사 동기가 회사에서 해고되는데 네. 도움을 줬던 회사 직원 네, 교육 담당자 교육 담당자가 이 여성과 모텔에 갔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성폭행을 두 차례 당했다라고 여성이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이 회사가 진짜 조금 뭔가 되게 이상하네요. 네. 아주 아주 이상하죠. 네. 일단 1차적으로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 담당자가 이제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성추행이나 성적인 그런 제스처를 보이거나 하는 것은 위험하고 장난으로도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공감을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이 남성에 대해서도 징계 해고가 의결이 됐는데 네. 그 회사 측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여성이 번복을 했고 결국 그 증거가 이제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결국 해고 조처를 철회하고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형사고소도 취하고요. 회사가 네. 잘못했네요. 네. 그 징계를 해고를 해놓고 여자가 번복을 했다라는 이유로 취하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네요. 네, 네, 이 여성은
그 회사에서 계속 회유를 해서 그렇게 번복을 하게 번복을 하게 됐다. 됐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더 있었는데요. 이 교육 담당자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갑자기 인사팀장이 연락을 해와서 부산 출장 이후 만나서 이야기하자면서 부산 호텔로 자신을 불러서 성추행을 하게 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이번에는 또 네. 이 회사는 신기한 회사네. 그냥 근데 이 인사팀장이 이제 이 여성에게 뭐너 너무 섹시하다 뭐 등등의 말도 하고 그러게. 그러면서 그 교육 담당자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할 것을 촉구를 해가지고 인사팀장이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해서 징계 해고 의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참 말하기가 참 그러네요. 피해자가 그 공론화하기로 결심하게 된 거는 이 여성이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그리고 그 이 여성이 뭐 꽃뱀 아니냐 이렇게 회사에서 오히려 이 여성을 탓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결국 너무 이제 억울해서 그 공론화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올라간 이후에 이제 누리꾼들이 그 카카오톡 그 대화 내용이 공개되는 걸 보고 이 여자가 왜 술자리를 거절하지도 않고 카톡을 계속했냐 등등의 문제를 제기해서 또더 상처를 받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사실 그 카카오톡 그 메시지 공개는 그냥 술자리에 갔던 또는 거기서 있었던 또는 거기서 나왔던 뭐 친한 직장 동료들 사이나 선후배 사이에서 할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이지 뭐 다른 특별한 거는 없었는데 그거를 증거로 서로 합의해서 뭐 성관계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회사 내에서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전혀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거나 문제시 되거나 그것이 어떻게 정리되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렸다는 것도 알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사장이 나오고 회장이 나왔군요. 그런데 이 여성분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 회사에 계속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이 여성이 이제 연차 휴가를 끝내고 다시 복직을 앞두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그런 소문이 났다는 것을 알고 네, 괴로운 마음에 이 글을 올리게 되었다고 올렸군요. 합니다. 그러면 보통 미국 같으면 일단은 1차적으로 입사 동기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뭐, 입사 동기를 그거 한 거는, 뭐, 회사에 해고한 거는 회사가 적절한 것 한 거죠. 같대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뭐, 선배든 교육 담당하는 선배 직원이 이 친구한테 접근을 해서 서로 동의를 했다,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고소한 거를 취하를 했다는 것 자체도 참, 그게 어떤 맥락에서 취하를 했는지 그것도 신기하고, 그럴 때또 교수를 취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시 복직을 시켰다. 그건 회사 안에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회사의 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그러니까 것을 알려주는 이 거죠. 회사가 인사부가 무소불위였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자기들만의 엘리트 의식도 있고 자기들만의 어떤 의식이 어우, 있었다라는 훌륭한 지적이네요. 그런 회사도 그러니까 있었다고 인사팀장이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저렇게 인사부가 그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경영자나 회장, 오너가 조직을 꽉 쥐기 위해서 통제하는 조직으로 인사부를 활용했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오유, 훌륭한 해석이시네. 그래서 사장이든 회장이 나와서 사죄를 할 수밖에 아, 없었던 상황으로 보면 된다는 자기 거죠. 친이대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한샘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한샘에서 일어난 거는 한샘만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제가 회사의 안에 아는 것 일입니다라고 같아요. 하면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기보다는 그냥 물타기 하듯이 그러니까. 누구의 어느 회사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거는 뭐 크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맙시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놀라운 술책이 또 작동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
더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반성이 없는 가해자 부분이었어요. 근데 반성이 있다 없다 그거는 지금 그렇죠. 문제화 시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더 하는 반성한다고 거예요. 해서 진짜 반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지적을 하고 아까 싶은 부분이 남성들이 우리나라 남성들이 여자가 거절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자체가 그걸 또 모든 남성들이라고 잠재적인 하지 의식 말고요. 아닐까요? 일부 몰지각한 XX 같은 남성이라고 분명히 스페시픽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를 마치 여성과 남성의 대결 구도로 이 문제를 재규정하는 거는 진짜 진짜 몰지각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점은 다른 뭐 이렇게 서양이나 그런 그 문화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서양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일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조직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그러니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에서 일어났던 일과 우버에서 일어났던 일과 애플에서 일어났던 거. 우리가 아는 그 글로벌 뭐탑 컴퍼니에서도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그 조직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문화는 무엇이다라는 걸 천명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줘요. 누구도 그거를 남성과 여성의 대결이라고 구성하지도 않고요. 그거 행위를 한 사람이 반성을 해줬으니까 봐주자 그런 소리 안 해요. 끝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옛날에 그 미군들 안에서 이런 일이 많이 났을 때 카드 오브 컨덕트를 계속 방송을 그럼요.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성 남자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반응할 걸 착각하지 말라고 있죠. 그런 거에 그리고 대해 이해를 자꾸만 시키는 거죠. 그럼요. 노는 노일 뿐이지 빼는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미군 에프캠 방송 계속 들어보면 나 항상 카더라고. 나와요. 그건 남녀가 같이 일하는 데에서 분명하게 의사로 아니라고 했으면 아니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여자의 아니 노는 예스다 이런 식의 생각 때문에 남자들이 저 무지몽매한 남자들이 계속 들이댄다. 그거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남자한테 노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래도 뭐 열여자 거부하는 남자 없다. 나는 무조건 육탄공사할 거야. 이렇게 하는 여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그 행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믿고 있느냐, 그리고 어느 거를 믿으려고 하느냐에 달린 문제예요. 그 조직이나 그거는 그걸 교정을 시켜야죠. 자꾸만 그걸 교육시켜가지고. 근데 그렇죠. 아까 한샘에서 했던 건 정말 구린 행동이죠. 그거는 한샘에서는 내부 소위 말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남녀 직원들이 실제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동, 그리고 조직 바깥에서 이루는 행동에 있어 자기 책임, 그 다음에 동료들 간에, 남녀가 아니라 동료들 간에, 그러니까 에티켓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회사는 거의 쓰레기 수준이 된그 부분을 일부 노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 회사의 문제이지, 우리나라의 그 남성들이 그런 성적 감수성이 떨어지는 문제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무슨 거예요? 일만 있으면 한국 사람들의 수준이 이 모양이고 국민성이 문제야 뭐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을 참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태극기 하고 성적이 나면서 박근혜를 살려내라 이런 분하고 똑같은 분들이라는 거 아세요? 이게 뭐 한국의 모든 기업들에서 남자들이 가지는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선진국 남자들은 전부 다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하는 그런 남자들 아닌가요? 이런 왜냐? 그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 설명하고 하는 인간의 행동과 심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가면 갈수록 성추행이나 이 성폭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의 수단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보는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인간 자체를 수단화하는 권력의 문제다라는 문제라. 부분은 그렇죠. 네, 권력에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네, 그 부분이 물론 대통령부터 대낮에 들어놓고 이 진짜 약물이나 하고 하면서 그거를 온갖 거짓말로 속이고 쇼를 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내야 됐던 나라에서 이 일반 사람들이 인간을 인간으로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누구를 비난하자는 건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이 사회에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지. 또, 아, 이게 다 내 책임입니다. 물론 그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훌륭해요. 책임이라고 인정했다는 거. 근데 그래서 어쩔 건데 라고 할 때 이 부분에서 그 회사 내부에서 진짜 그 여성을 복직시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겪은 거에 대해서, 나는 미국 같으면 이런 게 만일 이 법정으로 가게 되면 여자한테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보상을 해주는 판결을 재판부가 내릴 거예요. 그러면 기업 문화가 저절로 바뀌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의 재판부는 여자가 이 치아수를 냈다고 해서 무죄로 취급하는 사법, 경찰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찰까지 하는데 재판부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사건이 사회에서 그렇게 됐으면 사실은 그렇게 충격적으로 바꾸려면 회장이 직접 그 여자를 찾아가서 사죄를 하고 그런 게 있어야죠. 아니, 사죄 안 했대요. 반성이 있다 없다 그거는 회사가 이 여자한테 100억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판사가 해주면 돼요. 그건 이제 나라, 그 저기 사회가 좀 바로 됐을 때 이야기고. 그게 네. 사회가 제대로 되는 네. 사회예요. 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 회사는 이제 재판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재판으로 가고 안 가고는 또 김현장 같은 회사가 로펌이 잘 알아서 할 거고, 이 여성은 재판으로 가봤자 크게 얻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이미 본인이 잃을 건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판사가 배상해주는 거 기껏 해봤자 1년치 이상의 연봉 이상은 결코 판사의 머릿속에서 배상해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굳이 뭐 그 남자를 다시 경찰이든 검찰이든 기소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일단 더 이상 기소가 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한번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면 그걸 다시 내기도 쉽지 않거든요. 새로운 증거를 아무리 낸다고 하더라도 사건 자체의 성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 거는 이 여자한테 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사법 시스템이나 권력 시스템에서 이 문제가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유일하게 한쌤의 회장님이 이 여자한테 회사 차원에서 우리가 제대로 그걸 못 만들었거나 또는 신입사원이 회사에 와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 또 당신의 어떤 평생을 지고 갈 뭐 멍해를 회장은 사실은 주고 싶거나 주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지만 이 조직의 구성을 준 거에 대해서 사죄하는 의미로 10억 정도만 줬다. 불매운동 나는 게 무서워서 아마 할 거예요. 지금 불매운동 하고 있습니다. 네, 불매운동이 네, 근데 불매운동 한다 하더라도 한샘 자체의 제품과 관련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짜 나는 회장님이 그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이 여성분의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10억을 내 개인 사재를 털어서 드립니다. 라고 하면 너무 작게 준 건가요? 회장님 혹시 100억 주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10억으로 너무 낮춰불렀나요? 왜 10억이냐면 그 신입사원 연봉이 한 4천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연봉을 엄청 주는 거야. 그걸로 본인이 그 치욕스러운 게 잊혀질까요? 아니요, 잊혀지진 않겠죠. 아무튼 한샘한테도 좋은 그 전환의 계기가 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네, 어쨌든 잘 해결이 돼서 더불어 잘 사는 경제도 만드는 데 좀 일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해도 될까요? 네, 마치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 데서 찾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